인간을 잠에서 깨우기 위해 클라리온을 소리 높여 부는 일이라면 장담컨대 사실 무척 쉽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두 눈 뜨라고, 이성의 눈을, 열의 눈, 부처님의 눈, 하느님의 눈을 뜨고 있으라고 달래기는 대단히 어려운 과제일 것이다. 누군가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단한 가지. 나는 누구인가? 우리 저 형각스님 이 가방에는 나는 무엇인가요? 나는 What am I? 나는 무엇인가요? 물질로 보니까 나는 무엇인가? 그리고 답은 나는. 이게 답이에요. 나는 우승택이다도 아니고, 나는 사장도 아니고, 나는 남자도 아니고, 너 누구냐? 그러면 나는. 이게 정답이에요. 안 그래요? 누가 보면 사장님이고, 누가 보면 아빠고, 누가 보면 딸이고, 누가 보면 얄미운 놈이고, 누가 보면 고마운 놈이고. 그 답은 나는. 이게 답이야. 그걸 뭐라고 규정하면은 그건 상이야. 이 책의 제목은 이거예요. 나는 이라는 건 내용이에요. 근데 우승택이다라는 건 표현이야. 나는 이라는 건 내용이야. 100억 벌었다라는 건 표현이야. 나는 이라는 건 내용이야. 망했다라는 건 표현이야. 나는을, 여기서는 지금 나는을, 나는 이 열애장, 이 나는을 가꾸는 거예요. 나는 이거를 이 무식한 나님들한테도 가르쳐 줘야 되고요. 이 무식한 산신님, 조황님한테도 다 가르쳐 줘야 돼. 이거 부처님이 이 얘기 안 했어요. 이 그래서 저기 법화경도 이 무식한 애들 다 내보낸 다음에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무식한 애들 다 얘기해 준 다음에 이거 못 믿으니까 수기부터 해줘. 너 언제 부처 될 거다, 너 언제 부처 될 거다, 그 수기를 해준 다음에 이거 가리키잖아요. 법화경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수기를 안 해주면 안 믿는 거야, 이것들이. 그래서 법화경에서 이렇게 다한 나는 이게 답이야. 까짐 아니다. 그 나머지는 주석에 불과하다. 하지만 인간 의식의 현 각성 단계에서 이런 대답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너뭐 하는 놈이야? 나는 뭐 이놈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고대의 지혜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이여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 너는 우주의 주인이 되리라. 지금 우리는 지금 우주의 주인다운 에너지, 우주의 주인다운 열애장, 우주의 주인다운 그 힘, 그거를 이제 기르는 거죠. 나는 지금 무슨 문이든 열수 있는 황금 열쇠인 자기 암, 내가 누구인지 암. 신비론자들이 유구한 세월 쉬지 않고 인류에게 알리고자 애써왔던 의식, 만인의 유산이자 동시에 속세 체험을 넘어서는 의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참 나의 세상을 겉모습대로 인식하는 것에 마침표를 찍고 오로지 기쁨만을 아는 존재 상태. I am. 아직은 아니지만 I am. 이걸 가슴으로 가슴 확 열리. 어떤 문제, 어떤 깝깝한 문제를 내가 가슴으로 푼다고 하시면 되고, 가슴으로 아니면 저 같으면 타가, 아버지가 저 어렸을 때 불렀던 타가 네가 한번 풀어봐. 너는 공에 나가고도 되잖아. 라고도 그 어렸을 때 뭐. 그러면 가슴이 확 열리는 걸 느낀다니까요. 얘가 나중에요, 이 주식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지금 이 사람하고 일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도 얘가 다 답을 가르쳐 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가 4번 차크라예요. 이게 4번 차크라가 열려야 돼요. 근데 이게 열리는 게 아주 쉽더라, 이 말이죠. 얘한테 맡기니까 열리더라는 거야. 이제 해보시면 알아요. 오로지 기쁨만을 아는, 이게 아직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 얘는 지금 너무 기쁜 거야. 아니, 우승택 얘는 말이지, 지금 64년 동안, 어렸을 때, 3살 때, 8 뒷때부터,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내 안에 내면 아이, 아까 저그 영화에서 인사이드 아웃에 그 안에 있던 희망, 슬픔, 감정, 버럭, 얘네들을 모르고 있다가 지금 65년 만에 알아줬으니까 얘가 지금 얼마나 기쁘냐 말이에요. 그런데 기쁘다고 얘가 갑자기 지금 자기 능력을 보여줄 것 같아요? 65년 동안 배신당했던 놈이 막 감격해갖고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때는 교회 권사님이 살살 꼬시니까, 내가 한게 아니니까
그렇게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것이고, 난 지금도 그때 왜 울었는지 전혀 왜 그런 말 울었는데 왜 울었는지 전혀 모르겠어요. 근데 서서히 밥 먹으러 가는데 같이 갈래? 야, 이것도 네가 만드는 거지. 내가 아직은 실력이 없어. 내가 이런 문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게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문제풀이를 많이 했으면 금세 풀겠지만, 지금 내가 갑자기 지금 못 풀잖아.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65, 64년간 무시당하고 있던 애가 자기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속으로는 지금 굉장히 기쁜 거예요, 일단은. 왜? 이번 생에 자기 자신의 감정을 색을 공으로 딱 정산할 수가 있으니까 이건 대박이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기쁨만 아는 존재 상태. 우리가 이거를 무식하게 교회에서는 뭐 내겐 강 같은 평화, 내겐 강 같은 사랑, 뭐 형제여 자매, 그거 다 쇼야. 무식하니까 그렇게라도 가리킨 거야. 진짜 이 기쁨만 아는 존재. 해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바라는 것뿐이다. 그리고 이것을 바라자면 먼저 그것의 힘과 능력, 즉 실제성과 잠재력을 깨달아야 된다. 저는 이거를 2004년도에 깨달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제가 바보같이 몰랐으니까. 다시 하는 거죠. 이거 나는 어느 날 갑자기 표현과 마음 파도 밑을 바다 그 자체가 느껴졌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생각해 보면 아는 거죠. 이거를 스티브 잡스가 처음 만들었는데 이건 표현이잖아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생각했던 어떤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만드는 거. 삼성은 스티브 잡스가 만드는 거 모방해서 만드는 거지만 스티브 잡스는 많은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나온 거 아니에요. 막 사람들 쪼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보르부두르 가셔서 아시겠지만 부처님이 태어나기 전에 아무튼 120 장면 중에 20 장면을 신들하고 들이따 상의하고 토의하고 얘기하다가 여기 단광대 장엄경에 나오는 거로 한 거지만 그러다가 자기 몸이 받는 거 아니에요. 몸은 표현이고 그 밑에 이게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를 달고 유튜브 썸네일을 제목을 다는데 그 얼마 동안 그 짓거린 것에 대한 거를 한마디로 헤드라인을 달으려면 헤드라인이 표현이잖아요. 그 밑에 내용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날 느껴지는 거예요. 사과를 봐도, 종을 봐도, 나무를 봐도, 진거사님을 봐도, 김선옥 보살님을 봐도, 아, 진거사님. 정확히는 모르지만, 진거사님의 세세생생의 어떤 에너지로, 에테르체로 있다가, 이번 생에 이렇게 88세 동안 살아오신 것에 그걸 담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모르고 사람들한테 함부로 돼 있죠. 왜 때까지?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진작에 그랬어야 되는데 이런 걸 모르고 드러난 표현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강산맥은 공부하면서 갑자기 표현과 마음, 파도 밑에 바다 그 자체가 느껴졌다. 그죠? I am. 아, 요 밑에 제가 조그맣게 해놓은 거는 원문에 보니까 없는 거를 번역한 애가 집어넣던 거더라고요. 그래서 뺐고. 다행스럽게도 이런 깨달음을 얻는데 우리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이 나아갈 바를 펼쳐가는 우주의 낙처, 법계의 살림살이 운영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고 또 우리 역사,
또 우리 역시 우주의 일부로서 우주가 진도를 나아가듯이 우리도 진도, 더불어 진도를 나아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풀과 나무는 바람이 부는 대로 몸을 굽히지만 대다수 인간은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어느 쪽인지조차 모른다. 우리는 저항하면서 물살을 거슬러 헤엄치고 한, 뭔 소리냐면요. 해가 오행성이 이렇게 뜹니다. 오행성이 이렇게 뜬다는 거는 이제 내가 누구를 괴롭히려 그러면 나 괴롭히는 놈한놈 만들어내는 겁니다. 저 지금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죽이려고 그러면 러시아를 죽일 놈을 뒤에 만들어내는 겁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보면, 방송에 보면 누구 욕하고 뭐 이재명이 저 나쁜 놈, 윤석열이 저 나쁜 놈, 뭐김 누구 뭐 나쁜 년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가 그 사람을 욕하면 동시에 너를 욕하는 놈한놈 만드는 거야. 우리 마누라한테 이런 소리 하면, 그럼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때 제가, 우리 마누라 말도 맞는데 나는 아니까 안 하는데 우리 마누라는 모르니까 하잖아요. 모르니까 한다고 해서 법계가 우리 마누라를 안 치는 게 아니라니까. 큰 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그 얘기예요. 우리가 법계의 살림살이 운영 원리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자신의 할 일을 하지 않는 건 아니. 이게 우리가 법계의 살림살이를 알지 못한다고 해서 우주가 자기 자신의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래. 그 결과 물결 따라 우리를 바다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되어야 할 헤엄치기를 힘겹고 번잡한 일로 만들고 마는 것이다. 그러니까 힘 빼면 저절로 배영도 되고 수영도 되는 건데 힘줘서 더안 된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시대의 특징은 우주 에너지의 전환, 두려움이라는 에너지에서 포용이라는 에너지로의 변화이다. 원래는 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좀 많이 뭐 이렇게 때문에 머리로 생각하면 두려움인데 이걸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리면 뭐 맞아야 될 매가 있으면 맞지 뭐. 맞아, 안 맞으려고 그러는 게 문제지 뭐. 맞아야 될 매가 있으면 맞자. 포용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에너지에서 포용이라는 에너지, 머리에서 가슴으로의 변화이다. 이것은 본질적인 면에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재규정이다. 온갖 겉모습들과는 딴판으로 이 시대는 우주의 봄이다. 황량한 겨울 동안 긴 겨울잠에 빠져 있던 인간 의식들 중 많은 수가 무성한 생명의 나무를 싹트기 위해 씨앗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미 여기저기서 씨앗들이 터지고 있으며 하루하루가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야, 요즘 뭐 절에 다닌 사람보다 절에 안 다닌 사람들이 이런 영성에 관한 책, 영성에 관한 유튜브, 깨달음, 뭐 인도 뭐 엄청나게 급속하게 사람들이 깨어나고 있어요. 이거 모르고 옛날식으로 불교 믿는 사람들만 점점 바보 등신이 돼가고 있어. 굉장히 많이 정말 씨앗들이 터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화를 향한 압력은 생명들의 걸음걸음마다 드러날 정도로 영향력을 쌓아가고 있으니 날카로운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점점 더 깨달음의 확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심지어 옛날에는 인간과 제일 가까운 동물이 원숭이였는데 지금은 개하고 사자 뭐 이런 거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자도 야생의 사자가 아니라 인간들이 관리하잖아요. 인간들이 관리하고 개도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개 영혼하고 사자, 호랑이, 사파리 영혼들이 급격히 깨어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왜 유튜브 같은 거 보면 그거 있잖아요. 수사자가 애기 사슴 잡아먹으려고 그러니까 암사자가 수사자 물어뜯는 거 있잖아요. 왜 애기 건드려 이러고. 이게 지금 영성이 막 깨어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인간하고 서로 떨어져 있을 때는 지금은 사실 야생이라는 게 없잖아요. 다 봐주는 거 아니야. 인디언 보호구역처럼 동물도 봐주고, 곰도 봐주고, 사자도 봐주고, 악어도 봐주고 해갖고 급속도로 깨어나고 있는데 동물도 사랑을 받으니까 무식한 인간들이 못 깨어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죠. 날카로운 관찰자라면 누구라도 점점 깨달음의 확장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그 결과 지금은 기존 현실의 환멸을 느낄 정도로 곳곳에서 불만이 팽배해가고 있다. 물론 이것이 공공연하게 인정받는 사실은 아니다. 하지만 그 같은 감정이 실재하는 것은 명확한 현실이다. 다 끝나가요. 세 페이지나 남았구나. 진부한 학문과 사회 가치들은 빛과 진리를 찾는 영혼의 갈증을 더 이상 달래주지 못한다. 교회도 절도.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존 무대에서 벗어나 출구를 찾아 달려간다. 하지만 그들은 방향을 잃고 있어서 어디서 꺾어야 할지를 모른다. 가로방향을 세로방향으로 잘못 알고 모호한 상태로 원을 따라 돌건 그들은 결국 막다른 길목에 부딪히고 만다. 그리하여 막다른 길이라는 말 그대로의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다. 한국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 유튜브 지도자, 심지어 우승택도 이런 짓 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금강경 하면서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지금 이제 생태급 버전업을 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자신을 모르고 사는 건 정체성 없이 사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는 인류가 어둠 속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물론 대다수 사람들은 아직 그런 요구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상관없다. 그들 역시 예정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간도 오게 될 것이기에. 하지만 이따금 동요와 불안을 느끼거나 인간의 기존 방식에 완전히 질려버린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근본 물음에 대한 대답에 목말라하며 자신들의 채워지지 않음을 날카롭게 의식하고 있다. 이들의 가슴은 무겁고 이들의 마음은 혼란스럽다. 하지만 장담컨대 탈출구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 탈출구를 보여주는 것이 생태크의 목적이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하러 여기에 있는가? 이 모든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물음이 되어야 한다. 이런 물음들을 던진다는 것은 어둠 속을 헤매 다니던 억겁의 세월 이후 처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발걸음을 내딛는다는 뜻이다.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삶 체험 전체가 바로 이런 물음들을 묻는 그 지점으로 그 사람을 데려가도록 이미 개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나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다는 거. 그래? 내가 지금 이달에 카드빚 500만 원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근데 이 카드빚 500만 원이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는 나의 내면 아이가 어렸을 때 답답했던 것을 자기 가슴이 답답했던 것을 지금 돈에 답답한 것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야? 그래? 그러면 내면 아이의 내면 아이의 감정이 생했는데 이게 이렇게 이런 내면 아이의 감정이 생해서 내가 지금 내 안에 있는 부처의 지혜와 담을 쌓았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 내면 아이의 감정을 해결해 주게 돼 이거를 해결해 주게 되면 지금의 이 감정이 풀린다는 말이야? 그러면 내면 아이야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은 이미 수기를 받은 거와 마찬가지의 삶을 살게 된다는 아무나 그런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그런 과정을 지금 듣고 생각해 본다라는 자체가 이 사람은 이미 법화경에서 수기 받을 사람이라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가장 진지한 마음으로 이런 물음들을 던질 때 우리가 대답을 얻지 못하는 일은 절대 없다.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아침이면 해가 떠오르듯 확실한 일이다. 이제는 나는 감히 자신의 현실을 의문스러워하는 당신들을 자아 발견이라는 위대한 모험, 영혼의 비행에 초대하려 한다.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단지 얻을 것밖에는 자기 정체성을 다시 규정하고 두려움을 내려놓는 것, 우리의 존재를 신성한 의도에 다시 맞추는 것, 무량의경처럼 연꽃이 피기 전에 무량의경이 먼저 있잖아요. 무량의경이 먼저 있고 무량의경이 있고 그 다음에 흙탕물에서 연꽃이 피어나고 그거를 문수보살로 시작해서 보현보살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모든 고통, 근심, 두려움에 대한 대답이자 생테크의 목적이다. 그렇다고 생테크라는 것이 무슨 꿈같은 철학인 것은 아니다. 생테크의 목적은 삶의 모든 상황, 모든 걸음들에서 쓸 수 있는 실제 수단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 이 수단이 크게 가닥을 잡으면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인데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루 일단 그렇게 가닥을 잡고 들어가면 발전소일 때도 있겠고 주식일 때도 있겠고 파이코인일 때도 있겠고 부동산일 때도 있겠고 배당금일 때도 있겠고 그거는 다 달라지는 거죠. 그리하여 먹고 살고 버티던 즉 생존 상태로 여몽 환포용 업식으로 살던 우리 삶을 진정한 존재 상태에 두려움과 부족과 염려로부터 해탈한 지구와 보조를 맞추며 충만함으로 사는 삶으로 실제로 바꾸는 데 있다. 제가 60일 해보니까 쉽진 않지만 해보고 있어요. 아직 다른 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슴이 뻥 뚫리고 내 마음이 넓어지고 호흡이 깊어지고 야 이게 단전호흡이라는 게 어거지로 단전호흡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숨을 들여다보라는 게 어거지로 숨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구나. 저절로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게 제가 요즘 알게 돼. 사마타 하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돼. 삼마발제가 되면 저절로 단전호흡이 돼. 선남 이거를 괜히 폼 잡고서 앉아가지고 무슨 호흡을 고르네 이럴 필요가 없는 거더라고요.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물론 모든 삶이 삼승이 아닌 일승임을 깨닫게 해주는 길이 오직 금강산맥의 가르침처럼 하나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성문, 고진멸도, 연각, 12연기, 보살, 육바라밀, 보시바라밀, 인욕바라밀, 법화경에서 야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너 부처 될 거야. 이런 다음에 딱 그냥 열애장을 그냥 탁 주잖아요. 그게 1승이에요. 내가 지금 뭐 배운 게 어딨어? 내가 지금 가진 게 어딨어? 내가 지금 빛이 얼만데? 내가 지금 할 일이 얼만데? 우리 애가 얼마나 젊었을 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우리 애가 지금 남의 애들하고 솔직히 비교해 볼 때 얼마나 처지는데 그건 다 네 생각이고 그 밑에 있는 열애장을 탁 이거 그 얘기. 오히려 각각의 영혼은 강, 하수, 해수, 회수처럼 각자 자기 나름의 길을 가야 된다. 그거를 경험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빚에 시달리고 뭐 집 날리고 뭐 망해보고 하는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을 체험을 통해서 자기가 느껴야 되는 게 있다. 그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거를 그 체험은 내면 아이가 정산해 달라고 이것이 이 인연이 소생한 것은 이것은 인연이 이것이 인연이 소생한 것은 이거는 내 열애가 죽은 거지 인연이 생긴 게 아니며 이 인연이 다 없어지게 정산하는 것은 이 열애가 내 이게 정산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부처가 생겼다라는 것을 내면 아이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르쳐 주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사마타고 하나는 삼마발제고 하나는 선나 이거잖아요. 이거를 범천, 재석천, 산신, 천신, 나한, 보헌 이런 사람들한테 가르쳐 주면은 현선수 보살장애처럼 다 해준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원각경 계속 읽으면 해준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길을 걸어야 된다. 피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만들어준 내 안에 내면 아이가 만들어준 건데 걔가 보현 보살인데 그렇게 해서 나타나는 것을 잘 다루는 게 보현 행인데 제일 중요하다는 게 보현이라는 거 아니에요. 제일 그래서 법화경도 끝머리가 보현, 화엄경도 보현. 그런데 이 원각경에서는 오직 이 보현을 앞에 갖다 놓고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보현을 앞에 갖다 놓고 보안보살 두 눈 떠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보현 보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났건
내가 머리가 나쁘게 태어났건, 내가 가난하게 태어났건, 제 친구 중에 치과 의사 하는 놈이 있는데 걔는 고등학교를 삼수를 하고 들어와서 저보다 나이가 3살이 많아요. 3살이 많아. 걔 56년생이야. 근데 어제 그러는데, 어제 걔랑 친구랑 셋이 만났는데, 옛날에는 사진으로는 봤거든요. 청계천 위에 판잣집 있는 거 봤거든. 뚝섬에 그런 집이 많았었대요. 걔네 집은 그냥 개울 위에 판자로 이렇게 해서 살았었대. 걔가 고기가 걔네 집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얘 돼지게 못 살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규선아 너 그랬냐? 그래도 지금은 치과 의사예요. 먹고 살아. 야, 그러니까 걔는요 삼수생인데도 보통 재수 삼수하고 들어온 놈들이 저같이 나이 어린 애들은 쥐 동생보다도 막 어리고 하니까 깔봤는데 걔는 그러지 않았어요. 항상 웃었어요. 항상 그렇게 웃는 애였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그랬구나.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가 체험해야 되는 게 있어요. 각자 그게 보현이야. 그렇게 보현이야. 그렇게 해서 자기의 내면 아이가 자기의 앞에 내놓는 게 보현이야. 그런데 여기에 속지 않는 게 보현 삼매야. 여기에 이거를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로 푸는 게 보현 행원이야. 아시겠어요? 이거를 보안보살도 이게 다 보현이 뒤에 가 있는데 원각경은 이게 앞에다 갖다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안보살이 나와요. 네 앞에 펼쳐진 너의 삶이 그게 흙수저건 금수저건 똥수저건 네 앞에 삶이 얼마나 처참하건 이거를 삼매로 바라보는 게 보현 삼매라니까요. 그리고 이런 스님들한테 묻혀갖고 덮여버린 거예요. 심사위원이었어요. 여기서는 자 당신이 허락한다면 이제 우리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도의 여행이다. 여기서는 도로 지도가 부족한 일 같은 건 없다. 저절로 내면 아이랑 주인공이 다 만들어내니까 보현시켜주니까 주식, 코인, 아프리카, 베트남 등 다른 앵글로 살펴봐야 할 것도 많고 설명해야 할 것도 많기에 우리의 여행은 느긋한 걸음으로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마침내 목적지가 눈에 들어왔을 때 당신은 이 여행이 지금껏 해본 그 어떤 여행보다도 가장 굉장한 것이었음을 깨달을 것이다. 이 여행은 아 이런 거를 열린다고 하는 거구나. 아 이래서 단전호흡하게 한다 그랬구나. 이래서 호흡을 보게 되는 것이구나가 그냥 저절로 되더라고요. 아 이렇게 가다 보면 예리와 자각이 생기겠구나 라는 희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예리한 자각 이것 말고는 달리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 자 이제 시작해보자. 여기까지요. 오늘은 생태교수 2시간 반이나 했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이제 원각경 정말 중요한 그 원각경에 이제 원각경은 딱 12일 혹은 13일 하면 될 것 같아요. 딱 12장이고 우리 기본적인 건 다 아시잖아요. 근데 저도 원각경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라는 건 알았는데 사마타 어떻게 하는 거고 선나 어떻게 절대로 원각경은 이런 데 앉아서 하는 게 아니야. 자기 생활에서 하는 거, 생활에서. 나는 왜 원각경이 방등경으로 도인들이 분리를 해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아함경이 초등학생 코스, 아함경 8년, 방등경 8년, 반야경 22년, 법화 열반경 6년, 뭐 아무튼 뭐 이렇게 어떤 스님들이 나눠놨는데 이 원각경이 방등경에 들어가 있어요. 중학교 과정으로 들어가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5대 경이기도 한데 한국의 5대 경이라 그러면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능엄경, 원각경 이 쟁쟁한 경전인데 이 원각경은 이 밑에 가서 있어갖고 왜 그런가 그랬더니요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연립방정식 근해공식 뭐 있잖아요. B 이꼬르 뭐 4A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잘 기억도 안 나지만 그거 모르면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중2, 중3 아무것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 모르면요 불교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모르고 살았던 거예요. 입으로만 범죄의상 계시어망하는 거고, 입으로만 금강경 죽어라고 읽고, 입으로만 금강산매경 죽어라고 하고, 법화경하고, 그러니 뭐가 되겠어요? 그냥 금강산매경 공부한 덕택에, 48일 기도한 덕택에 삼마발제 선나 사마타가 가닥이 잡히니까, 화요일날 사마타 삼마발제 선나하고 금강산매경의 삼공 삼해타 그거를 연관시켜서 말씀드리고 하면 그냥 착착착착 나가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